자, 이그 장현성 배우께서 그런 말을 했대요. 출판사 식구들이랑 1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매일 촬영하고 싶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저희는 이제 조금 조명 안에서 좀 반짝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저희도 뭐다뭐뭐 똑같이 저희 세대에서 친구들이랑 뭐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대부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만나야 하는 일 사이에 조금 사람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영화를 찍는 동안 매일매일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으로 막 그렇게 매일매일 설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느낌. 네, 잠들기 전에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항상.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이 영화 자체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로맨스 영화는 그 노팅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 워킹 타이틀에서.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책방 거리들 조금 있고요. 근데 그게 늘 이렇게 요 가을, 요 계절 정도 되면 항상 생각이 떠오르죠. 나고, 네. 아까 옛날 영화 음악 얘기했지만 그 쉬라는 노래가 항상 생각이 나고. 그거를 드디어 그런 영화에 내가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이 영화는 틀림없이 그 이상이 될 거야. 그런 확신과 기대, 그런 것들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네. 와, 정말 가을을 지금 완전히 완연히 느끼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이 멤버들과 계속 촬영하고 싶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도 씨. 아, 근데 많이 존재감이 없으셨잖아요. 출판사에서. 아니, 그런데 저희가 출판사에서만 주로 촬영을 하다가 회식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스케줄상, 이제 제작 스케줄상 회식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 회식 장면을 찍는데 진짜 회식인 줄안 거죠. 그래서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무알콜 맥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진짜 맥주 좀 주면 안 그 되냐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그 회식 장면도 정말 너무 즐겁게 찍었었고요. 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귀한 장면이네요. 예. 네. 제이수 씨. 실제로 먹었습니다. 네. 네. 제이수 씨, 진짜 그 회식 장면 속에 필살기가 나오시는데 이번 작품을 위해서 혹시 연습을 하신 건가요, 준비를? 아, 네, 연습했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현란하게 해달라. 해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현란하게 소맥을 말아본 적은 없는데, 집에서 그래서 맥주 5박스, 소주 5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처음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도 깨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연습을 했다고. 왜냐면 이게 흘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소다주니까.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저렇게 이제는 소맥이 달인이 됐죠. 이제는 정말, 예. 잘할 수 있죠. 회식에는 꼭 가야 꼭 하는 가야죠. 제이수 씨가 됐습니다. 아, 임수정 씨도 이번 역할, 현진을 맡으면서 굉장히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그 출판사 직원분들이랑 티키타카가 정말 좋은 이번엔 캐릭터를 맡으시면서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도 항상 가면 모든 씬이 준비한 것그 이상으로 배우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경험은 너무 특별했고 거의 웃느라고 웃느라고 연기 진짜 계속 이렇게 너무 웃겨가지고 NG 많이 났던 그런 장면들도 꽤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저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좀더더 길게 촬영을 네, 하고 연습 좀 싶다. 가했죠. 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선배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티키타카하고 연기 호흡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한참 코로나일 때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정말 딱 되게 한 3개월 딱 이렇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었거든요. 모두의 노력으로. 그래서 참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보기만 해도 좋은데. 아니 이동욱 씨 지금 보니까 싱글인 서울이지만 그 동래북 출판사 직원분들이 이제 함께 왔는데 정말 싱글이셨네요. 네, 그래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출판사 장면이 몇 장면 있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같이 찍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세트 촬영을 저는 이제 제 집 분량을 찍어야 되니까 거의 혼자 2주 정도 혼자 찍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가 가장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막 몸도 마음도 너무 그래서 맨날 감독님한테 투정 부리고 막 그래서 감독님하고 티키타카를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죠. 예. 아, 두 분이 정말 우정을 쌓으셨겠네요. 예, 예, 예. 뭐 지금도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무대 위니까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할 만한 예. 아 좋습니다.